요 회로, 여기가 부화입니다, 부화. 요 회로를 요렇게 그려도 될까요? 되지요. 얘만 이쪽으로 요렇게 옮겨서 그린 거예요.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 걸리는 저항을 전기자 저항. 여기 흐르는 전류를 전기자 전류.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죠? 이렇게 부화가 달린 거예요, 여기 부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단자 전압이에요, 여긴. 여기서 120볼트를 만들었어요. 전기자 건선에 20볼트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단자 전압 몇 볼트? 100볼트. 얘가 20볼트고 얘가 120볼트면 얘는 당연히 20볼트와 더해줘서 120볼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100볼트가 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자 전압에 150볼트가 걸리고 저항이 10옴이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5A다. 이제 여기 유기기 전력 만들어내는 전압은 여기 걸리는 전압 몇 볼트요? V는 IR. 여기 흐르는 전류 5A 곱하기 여기 저항 10옴 하면 50볼트. 여기 50볼트. 그러면 150볼트랑 50볼트랑 더해줘서 200볼트. 얘가 100볼트고 얘가 70볼트고 이 전류가 5A면 이때의 저항은 몇 옴일까요? 만들어낸 전압이 100볼트고 여기 단자에 걸리는 전압이 70볼트면 여긴 몇 볼트예요? 30볼트. 70과 30을 더해서 100이 돼야 되니까. 30볼트라는 거 알고 전류치를 알면 저항 충분히 알수 있지요. 그죠? 저항 R은 I분의 V. 30볼트 나누기 5A. 6옴. 타이어자 발전기. 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지금까지는 여기 전기자 저항하고 전기자 전류하고 부하만 이렇게 따졌는데 전압이 만들어져서 나오면서 전기자 반작용. 이게 발전기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작용이에요. 이게 어떤 작용이냐고 말씀을 드리면 계좌가 만들어낸 주자속이 전기자가 만들어낸 자속에 의해서 감소하는 현상. 이거를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해요. 더 짧게 이제 설명드리면 주자속이 감소하는 현상. 직류기에서 유도 기전력 구하는 공식이에요. 여기서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나서 요 자속이 줄어들면 유도 기전력 줄어들겠죠. 자속이 줄면 유도 기전력 줄어든 거예요. 근데 자속 언제 준다고요?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났을 때. 전압이 예를 들어서 110볼트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전기자 반작용, 이 A로 표시하거든요. 이 A가 2볼트다 하면 요 110볼트에서 2볼트를 빼줘야 돼요, 또. 자속이 줄어드는 게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자속이 줄어드는 그 전압이 2볼트란 얘기예요, 2볼트. 그래서 110볼트에서 2볼트를 빼고 불어시를 통과하기 전에 여기는 2볼트를 뺀 108볼트가 될 거예요, 그죠? 여기서 불어시를 통과해서 나오면서 불어시도 저항이 있어요. 이 저항 때문에 여기서도 전압이 걸려서 또 떨어져요. 이거를 전압 강하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그냥 전압이 떨어져요. 한 3볼트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 나올 때 105볼트가 되는 거예요, 105볼트. 이제 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유도 기전력 E는 발전기가 처음 만들어낸 전압은 여기 단자 전압이라고 했죠. 단자 전압 더하기 전기자에 걸리는 전압. 이게 어떻게 구한다고요? 전기자 전류 곱하기 전기자 저항. 그리고 여기서 불어시 전압 강하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하 더하기 불어시 전압 강하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하. 그래서 타이어자 발전기 회로에서 유도 기전력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기자 반작용하고 불어시 반작용 얘네 무시하고 얘가 100볼트예요. 전기자 저항이 뭐 10옴이에요. 그런데 단자에 부하가 안 달렸어요. 즉 무부하란 얘기입니다. 무부하. 무부하일 때이 단자 전압은 몇 볼트일까요? 부하가 없으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몇 암페어일까요? 이렇게 단자가 개방되어 있으면 이때는 전류는 흐를 수 없습니다. E는 단자 전압 플러스 IARA 플러스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하 플러스 불어시 전압 강하. 근데 불어시 전압 강하 얘네들 이제 무시한다고 치면 전류가 0이겠지요. 전류가 0이기 때문에 전압이 발생이 되지 않겠지요. 그러면 유도 기전력은 단자 전압과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 유도 기전력이 100볼트일 때 무부하 단자 전압은 100볼트가 되는 거예요, 100볼트.
자, 전격이 5kW,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100V다. 네, 단자 전압. 여기 흐르는 전류가 50A야. 그리고 계좌 전류가 5A야. 여기 흐르는 계좌 전류가 5A야. 여기 전기자 저항이 0.2옴. 브러쉬의 전압 강화가 4V. 이때 무부하시와 전격 부하시의 전압차. 무부하시 전압이면은 어떤 전압? 유도기 전력. 무부하시일 때가 유도기 전력이라고 했죠. 자, 유도기 전력 E는 V 플러스 IARA 플러스 EAEB. EA가 뭐예요?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 EB가 브러쉬에 의한 전압 강화. 근데 얘는 이제 문제 주지 않았으니까 무시해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단자 전압 100V. 여기 부하 전류가 50A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직렬이잖아요. 그래서 이 50A가 0.2옴의 전기자 저항으로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전기자 전류 50A 곱하기 0.2 플러스 브러쉬 전압 강화 4V 해 주면 114V 되겠네요. 예, 그래서 무부하 전압 강화와 전격 부하 시의 전압차. 전격 부하 시의 전압은 100V예요. 여기 전격 부하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전격 5kW라고 했죠. 요 부하가 전격 부하가 설치되었을 때 전압. 전격 부하의 전압이에요. 그래서 114-100 하면 14V. 답은 14V가 되겠습니다.